최예수야 맞아? 최예수? 아 아니지? 수야. 어 그렇지. 최예예수야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원규야 이러고 좀 바꿔줘요. 이게 뭐야. 좋았어. 자 고통의 근원 봐봐. 지금 아이템 두 개 보여드려. 이제 봐봐 한 곳씩. 와. 근데 이만한 지금 가성비 없을 것 같아. 메린이한테 이게 맞아. 다 쟤 있는 게 맞아. 그렇지. 아이템. 와. 야. 지금 47을 우리가 일단 목표로 했었는데 4에서 57을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남은 하나 거공이야. 얘밖에 없어. 근데 얘가 제일 깔끔한데 고선임이거든. 찾아보자. 어 그래? 이분 유명하실 걸? 안녕하세요. 계실까? 아. 어 고선님 헬매가 있대. 고선님 혹시 보고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메린이에요 진짜로. 시청 아 870까지 50까지 어떻게 안 될까요? 저희가 850억 있어 진짜로. 왜? 어, 야 해주신대. 전현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미친놈아 지금. 네 감사합니다. 해주시겠어. 준비. 준비 준비. 어 왜 말 안 해? 야 이거 넣었다가 어울리는 캐릭터긴 하다. 해위 어우 캐릭터가 야, 오늘 판매자분들 판매자분들 캐릭터가 다들 안녕하세요 고사님 최수야 모든 매수입니다. 야 캐릭터가 무슨 양배추야 뭐야? 다 털러 왔다는데요? 너 티야? 너 티야 씨발? 아 잠깐만 아니야 뭐냐 그거 밈 뭐야 요즘에? 티발씨야 맞아. 죄송합니다 구선님. 어. 아니 와야. 협상 테이블인가요? 죄송합니다. 티인데 존나 상처받았습니다 방금. 아니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어 크크라고 하시니까 우리 몇억을 올리시나 보다. 어 올려주시겠지 아이템. 아 대박. 아 이제 거공까지 여러분 마무리. 맞아 너? 아니야 왜 실망 왜 실망하세요? 아니요 왜 실망하세요? 아니요 내심 아 내심 다 천 200을 빼주셨잖아. 아~ 고마워야지.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깎아줬는데 내심 진짜 기대하는가봐. 내심 너무 쓰레기야 나는. 수현이 그거 사칭이 뭐 봐봐. 어? 최애 맞잖아. 거짓말이지? 아까 전에 산 거 이거랑 아니야 어그로 같아. 구라지? 어 그 거짓말 같아요. 아 어? 어? 이거 뭔데? 너 이거 있었어? 아니 쟤 얘인 거 아니야 얘?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호소돼? 어 이건 돼. 아 돼요? 해줄게. 아, 네, 저 회사가 있어가지고. 어, 이거는 내가 이걸로 신고해서 잡았잖아. 아. 구슬파구니 시즌 2. 어, 나 근데 심장이 너무 떨려. 어, 괜찮아. 이거는 내가 이거는 이걸로 내가 그 고소해서 승소해갖고. 장난 한번 쳐봤는데? 근데 이거 그냥 고소하면 돼? 장난 한번 쳐봤는데가 이게 말이 돼? 어. 아 근데 오, 저 친구가 진짜 아니 무슨 간이 배 받고 나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겠는데 그걸로 인해 선례를 받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걸로 장난하셨다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더 웃긴 거는 지금 고선이 뭔죄야 템플러 왔다가 고선 주세요. 돈을 못 받고 아니 심지어 싸게 그래 그런 거야. 아니 심지어 싸게 팔아 주셨는데. 그니까 지금 고선님은 지금 본인이 더 놀랐어. 심지어 옥션에서 빈말이 안 되잖아. 그니까. 일반인한텐 저렇게 사과했겠어요? 그치. 먹고 채찍 괘씸하네. 고선님 형 교환 걸어서 똑같이 올려봐. 바로 빈말 안 오고 고소된다 하니까 오는 거 봐라 키키키키키. 와 진짜 티 안 나. 거의 이거 티가 안 나 진짜 안 이거는 여러분. 알고 봐도 몰라. 거공 달달하게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님. 이분은 이날을 위해 이날을 위해 메이플했다. 무릎 꿇었다. 일단 저분이 맞는지 돈을 한번 확인해보자. 아예 그냥 만들었네. 그럼 만든 거야 이번에? 이거 지금 이거 아예 만든 거야 지금. 이거 봐 지금 돈 매소 봐봐. 이거 어떻게 할래? 똑같아. 나는 사실 막 화가 났다기보다는 고소 들어가자 안 되겠다. 내가 이걸 봐주면은
똑같은, 앞으로 이렇게 사기를 트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당하기보다는 우리 유저분들이 많이 당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유저분들은 어떻게 어차피 목소리를 못 낼 거 아니야. 연락처 받고 지금 연락처 좀 주실래요? 가렸으니까 일단 뒤에서 정리를 하자. 우선은 네네네 맞아 맞아. 통화 꺾고 자 저희 매소는 안 받았습니다. 매소 안 받고 따로 정리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거는 수야의 관할로 넘기는 걸로 네, 네. 하고 고선님은 따로 연락을 드리는 걸로 다른 합시다. 연락 네 죄송하지만 고선님 오늘은 그냥 좀 편하게 좀 주무실 수 있을까요? 아니 죄송해요. 갑자기 저 먹지 않을게요. 네. 저 먹지 않습니다. 저분이 무슨 죄야 그러니까 입을 피러 가신대. 상이 처음 당해서 너무 막 몸이 떨려. 일단 근데 할 건 해야지. 끝을 내야 되니까. 끝을 내야지. 자 이제 거공까지 찼으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넘어가고 장착을 해서 환상까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상 재실 줄 모르시잖아요. 아 그럼요. 재 줄 몰라서 너가 재줘야 될 것 같아. 과연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을 한번 싹 보여드리고 오늘 맞춘 템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싹 보세요. 몽벨 그리고 고근 그리고 루컴마 작도 다 보시면 좋아요. 노유경작 된 것들 그리고 마지막 방금 전에 거공 거공엔 슬픈 이야기가 있어. 네 슬픈 이야기가 있어. 현재 0원짜리 거공이에요. 네 0원짜리 거공 지금 현재 예, 빚지고 사왔어요 결국. 마지막 고소의 거공 갑니다. 네 아 와 이게 업적이야. 와 시력 처음 켰어 나오는 업적 챙겨버렸지. 와 자, 원래 뜻이 39,900이었죠? 지금. 네, 39,900. 내부를 끼고 과연 얼마나 오를지? 과연! 짠! 오! 52,500! 내부에 맞췄다고 이거 5.2가 나와요? 완전 몇 짱이셔! 완전 몇 짱이셔! 진짜 몇 짱이 됐고요! 아까보다 딱 만 더 올라간 딱 거예요. 만. 딱 만. 오. 진짜. 이제 그 황종님은 따잡았어. 아 이렇게 해서 비숍을 따다니. 이렇게 해서 비숍을 따다니. 자자자자자. 오 꽤 센데요? 원래 이렇게 달았어요? 잠깐만요 말 걸지 마세요. 아 말 안 돼 말. 아니 지금 집중 이야기는 해야죠. 저걸 하도 재미가 없는데. 어 이게 무슨? 어 말 걸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야, 오! 아니 미래 없이 오 미래 뭐야 없이. 미래 없이 미래 이게 지금 뭐봐요. 오 왜 이렇게 쎄? 원래 이랬어요? 미래 있었으면은 끝났겠는데요? 미래 있으면 끝났어요. 원래 이래요? 요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치 절대 아니어야 된 게 맞지 당연히. 오 요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자 2분으로 오 아 아, 괜찮아 빨리, 이거는 빨리 아니야 있었어요. 아 이거는 매니들이 못 볼 수도 있어. 그 사실 나도 못 봤고요. 말 걸지 말라 했잖아 나한테. 근데 자 여기서 극딜하면 좋겠다. 그냥 여기서 리리를 키면 되겠고 리리를 키고 아니지 어. 에헤이 아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남은 거는 이제 아 근데 어. 제 집이 아니었어.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리리 타지 넘버 원. 아이 참 아 이럴 수 있어. 이거는 충분히 이제 수야님 방송에서 보여주는 걸 하자. 이 정도면 거의 깼으니까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요? 네 이슈도 네. 한번 있었고 세상에서 처음 겪어보는 이제 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도 있고 너무 일단은 잘 산 것 같아서 많은 분들 또 많이 깎아주시고 잘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똥님 수야 탈출이라니까. 아 맞지 제가 최고의 엠버가 될게요. 스카니아에서 아마 혼자 소울풀 보스로 이제 하드로시드 이런 거 충분히 아, 가능하니까 맞아. 꼭 한번 연습해서 보여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안녕수야 수야 합방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수야가 또 이제 템 마셨으니까 거기서 좋은 이제 보스 컨텐츠를 보여주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다음 컨텐츠로 재밌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바 수바 안녕.